밴쿠버 아일랜드에서 지난 16일 오후 4시 30분경 파크스빌 남단 19번 도로에서 정면 충돌 사고로 3명이 사망했습니다. 반대편 차선을 달리던 두 명은 현장에서 직사했으며 중앙선을 넘어선 차량의 운전자는 중상을 입어 나나이모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목숨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매니토바주 위니프에 거주한 한 남성이 시골길을 운전하던 중 스컹크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자동차가 굴러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SUV를 운전하던 희생자가 15일 저녁 7시경 스컹크를 피하려고 사고를 냈으며 운전자는 현장에서 즉사했으며 옆좌석의 부인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부인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전하면서 가을철 운전 시 야생동물 출몰에 주의하면서 운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5일 밤 알버타주 남서부에서 차량 전복 사고로 4명의 청소년이 사망했습니다. 사고를 접한 바네트 마그라트 시장은 이 사고로 이 마을에 사는 2명의 14세 소녀와 2명의 16세 소년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전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슬픔에 잠겨있으며 사고 원인은 음주운전은 아니고 과속과 운전 미수로 사고가 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월 99번 도로를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했던 최고급 외제 차량 운전자 5명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민간재산몰수 청구 공소에서 이들에게 최고 20개월 운전면허 정지와 최저 1년 운전면허 정지가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에스턴 마틴과 니산 GT-R, 벤츠 등 각각 한 대와 두 대의 람보기니 등 모두 5대는 압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100세인 캐나다 남성이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해 세계 최고령 마라톤 완주자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인도계인 파우자 싱은 16일 토론토 워터프론트 마라톤에 출전해 8시간 11분여 만에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20여 년 전 불의의 사고로 부인과 자녀를 잃은 후 시작된 마라톤은 절망에 빠졌던 그에게 삶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이전에도 최고령 마라톤 기록을 세운 적이 있는 그는 앞서 지난 13일 토론토에서 열린 단장거리 경주 100세 이상 부문에서 세계 신기록 8건을 세웠습니다. 오타와의 한 보건진료소에서 지난 10년 동안 6,800명의 내원객들이 에이즈 바이러스를 비롯해 치명적인 B형, C형 간염에 노출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타와 보건의료 담당 관리인 이스라 레비는 16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병균에 노출된 환자들에게 우편 통보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진료소에서 근무하는 한 내과의사의 부주의와 진료소의 부적절한 위생관리 및 소독에 따른 것으로 문제의 발발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지난 10년간 이 내과의사가 진료한 환자 모두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